제주도 서쪽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이곳.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마치 카페 같기도 한데 이곳에 전복 요리가 있다고요? 전복 리조또 맛있다 그래서 오늘 먹으러 왔습니다. 아니, 전복으로 리조또를? 제주의 전복과 이탈리아 요리가 만났습니다. 몽글몽글한 밥 위에 듬뿍 올라가 있는 치즈, 그리고 쫄깃쫄깃한 전복까지 한국인 입맛에 딱 전복 리조또를 소개합니다. 전복죽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전복죽이라는 음식은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도 굉장히 맛있는 음식인데 그 이탈리아 요리 중에 리조또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복을 넣어서 만들면은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착안하게 됐습니다. 25년 이탈리아 요리 경력을 자랑하는 사장님. 서울에서 셰프로 활동하던 사장님이 사진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제주와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본인의 장기를 살려 제주도 향토 음식인 전복과 이탈리아 음식의 조화를 이룬 것이 바로 이 전복 리조또. 제주의 전복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전복의 내장인 김까지 활용하기 시작했다는데요. 깨끗하게 손질한 전복에 전복 내장을 곱게 갈아 살짝 볶아줍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밥에 불에 볶아주던 전복을 넣고 함께 끓여주는데요. 근데 전복죽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원래 이 이태리 리조또 음식이 쌀알이 뭉개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 밥알이 통글통글하게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밥알이 뭉개져 있다 그러면은 죽이랑 똑같은 거죠. 전복죽과 같은 듯 다른 전복 리조또. 커다란 전복은 센 불에 노릇노릇. 불을 붙여 비린내를 살짝 잡아줍니다. 미리 볶아둔 밥에 생크림을 넣고 다시 한번 끓여주세요. 보기만 해도 고소한 향이 나는 듯한데요. 생크림과 함께 끓여둔 밥을 예쁜 그릇에 담아내면 전복 리조또 완성. 고소함을 더해줄 파마산 치즈를 듬뿍 얹어주면 오븐에서 구워낸 토마토와 쫄깃함이 살아있는 전복까지. 기력이 쇠하고 힘이 없을 때 제주에서 먹던 전복죽. 전복죽의 영향은 그대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고소한 치즈의 맛까지 더해진 전복 리조또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밥과 죽의 중간 정도의 농도로 생크림이 들어가 더 부드러운 맛을 자아내는 전복 리조또. 그래서 아까 전복죽 먹었는데 전복죽보다 더 특별한 맛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부드럽고 딸기도 좋아하는 것 같고 네, 맛있겠네요. 전복죽 아니죠. 전복 리조또 맛있습니다. 많이 드셔보세요.